부모님께서는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좀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셨어요. 우선 조국 전 장관 따님 조민영의 부산대 입학 처분,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해서 이렇다 할 입장을 내시지 않으셨고요. 또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도 지켜보는 입장, 원내에서 알아서 할 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전 국민 재난지원 경우에는 행정부를 상대로 집요하게 따지던 태도하고 비교하면은 뭔가 좀 중요 현안에 대해서 민감한 문제는 회피한다 하는 그런 말들이 들리더라고요. 후보님 책임 아니겠지만 이 언론개혁법 통과가 또 미뤄졌습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언론개혁법 문제는 뭐 저만큼 언론에 피해를 입은 사람도 없기 때문에 입장은 명확합니다.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은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언론에 주어진 특권을 악용해서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기 때문에 강력한 징벌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은 명확한 입장이고요. 다만 그때 이제 질문이 좀 달라서 그랬던 거니까 좀 이해 부탁드리고 그 후에 제가 그날인가 다음날 이 입장을 명확하게 냈습니다. 뭐 지금도 이 자리에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고의적, 악의적 가짜뉴스 생산으로 누군가의 피해를 주거나 국민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벌 배상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 가지고 있습니다. 조민 그 저기 그그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그 절차 과정을 좀 보고 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말씀하셨습니까? 네. 네. 조민양 경우는 뭐 사실은 무죄 추정의 원칙 입장에서 본다면 대단히 예방적 행정 처분을 이런 경우에 한다 하는 것은 좀뭐 피해 회복이나 그런 구제가 저기 불가능하다 할때 이제 하는 것이지 이런 학생의 또 지금 졸업한 지 한참 지나서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그런 입장에 대해서 입학 취소를 선제적으로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네, 뭐 안타까운 일이고요.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우리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이제 정책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자 시간 균형도 맞출 겸한 말씀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째로는 지대 개혁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의 삶을 좀그 개선하고 토지에 관한 불평등을 완화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지대 환수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습니까? 계산도 쉽지 않고, 제도를 만들기 쉽지 않고. 그래서 차라리 토지에 대해서 이제 서구 선진국 수준의 보유세를 과감하게 이제 부과해서 다만 이제 조세 저항이 있으니까 그걸 전액 국민들에게 공평히 배분하면 이제 토지 없는 사람이 절반, 토지 있는 분들 중에도 거의 한 80, 90%는 자기 집터 정도.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혜택을 보아서 조세 저항 없이 국민적 합의를 얻기 쉽겠다. 또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된다. 투기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 경제 활성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의견 두 가지를 좀 그잘안 들으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후보님하고 김두관 후보님하고 토론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지대 개혁은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합리적 공정과세를 하겠다 하는 것이고 그건 국토 보유세를 도입하겠다 하는 겁니다. 결국은 저하고 같아졌군요. 근데 목적이 다르죠. 후보님은 기본소득을 주겠다 하는 것이고 저는 부동산 불로소득 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 이게 경제 정의를 확 바꾸겠다 하는 것이죠. 뭐 맞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국가의 일반 재원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이제 국민들이 저항할 가능성이 많은데 직접 혜택을 부여하면 좀 동의를 받기 쉽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요.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실물 경제도 중요한데요. 지금 금융 영역이 훨씬 더 중요해졌거든요. 근데 이 금융 영역은 매우 약탈적입니다. 그래서 국제 기구들도 이제 포용 금융, 금융 접근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저도 그래서 기본 금융이라고 해서 국민 모두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 1,000만 원 정도의 장기 저리 대출의 기회를 주자라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 재정 민주화 차원에서 좀이 지방에도 재정 분권을 좀 확실하게 하고 지역은행, 지방은행을 지방자치 정부가 좀 도와줄 수 있게 해서 서민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1,000만 원 정도 이런 것은 얼마든지 긴급 대출을 할수 있게 해주자 하는 입장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지역은행 얘기도 사실 저희도 이제 정책 제안을 많이 받습니다. 실제 그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과거에 지역은행들이 있었는데 전부 통합해합돼가지고 사실 상업은행화 되어버렸죠. 이제 그게 금융이 이제 공적 기능보다는 이제 수익성에 집중하는 이제 문제를 야기했고 결국 그게 약탈적 금융을 이제 현실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나 좀 추가적으로 이런 제안을 한번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 대부업체뿐만이 아니고 합법 대부업체들의 이자가 너무 높다. 경제 성장률 기준으로 좀 이자 제한을 좀 강화하자. 뭐 이런 제가 공약을 했는데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가요? 좋습니다. 사실은 뭐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지연 이자 금리를 상당히 낮추는 노력을 많이 했죠. 마찬가지 네. 입장에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일부의 이제 의견은 이제 대부업체 이자율을 낮추면 이제 돈을 못 빌려서 불법 사채 시장으로 가서 더 큰 피해를 볼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근데 혹시 이런 거 동의하시나요? 그 주장에? 설명해 보시죠. 네, 일부에서 그러시는데 네. 실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만 사실 정부의 정책으로 이건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죠. 제가 법률가인데 법을 어긴, 법을 하지 말라는 걸 어긴 계약을 보호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불법으로 예를 들면 20%만 받아라 라고 했는데 막 2000%, 3000% 이렇게 받는 경우에는 이자 계약은 당연히 무효라고 예를 들면 제한 이자율이 한 3배를 넘어서 폭리를 취했다 이러면 원금도 아예 못 받게 하면 불법 사채 시장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에 어떻게 동의하시나 하셨어요? 네, 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후보님의 질문을 제가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후보님께서 네. 이 기본소득을 말씀하시는데 네. 소득이라고 한다면 소득 대체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런데 대강 뭐 50만 원 또는 60만 원 얘기하시는데 그것을 소득 대체성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연 네. 그렇게 지급하는 것을 그리고 또 정기적이거나 고정적이나 이걸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업세 수당이라고 해서 네. 1년에 100만 원씩 월 100만 원씩 12달 그러니까 3년간 취업 준비 시기, 직업 전환기, 노후 보장 시기 이렇게 전 국민 누구나 직업이 있든 없든 간에 뭐 농촌에 살든 아니든 뭐 자영업자든 아니면 지금 고용보험 대상 실업보험을 받을 수 있든 아니든 간에 이렇게 준다면 앞으로 노동을 전제하지 않은 우리 국민의 불안한 삶을 국가가 좀 보장해 줄 수 있지 않느냐 동의하시는지요?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재원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가장 효율적 정책을 취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실용주의자이기 때문에 아주 바람직한 최선의 형태를 추구하면서 못하는 것보다는 부족해도 현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하자 이런 입장이고 이게 모태가 돼서 마치 이제 의료보험이 40년 만에 전 세계 최고의 제도가 됐던 것처럼 이것도 언젠가는 네, 직업이 정말 사라지는 시대에는 좋은 대안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러나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본소득이 저는 오히려 좀 불안정하다라고 봅니다. 소득 대체성이 없고 또 정기적이거나 고정적인 걸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국토보유세를 재원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 우리가 세율을 뭐 0.5% 정도 한다면 노무현 정부에서 0.61%를 목표 세율로 잡았는데 그 당시 한나라당이 반대하면서 0.5%라고 했으니 0.5% 제가 제안하는 정도는 현재의 국회도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세원이 30조 그치니까 세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그렇게 가야 사실 부동산 네. 투기도 좀 이렇게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제가 계속 질의할까요? 네. 그러시죠. 네, 우선 검찰 개혁에 대한 좀 분명한 네, 태도를 네. 요구합니다. 이 자리에서 지난번 수사 기소 분리를 이낙연 후보께서 그 자리에서 네. 다음 대통령 공약으로 내걸으셨는데 그건 입법 과제이고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걸 왜 안 하느냐 제가 촉구를 했었는데 아직도 답변은 뜨뜻미지근하시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후보께서 이 후보께서는 내가 직접 하겠다. 네, 흔쾌히 네. 말씀하셨어요. 진도 나갔습니까? 네, 제가 직접 이제 제가 국회의원은 아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긴 한데 네. 저는 뭐 캠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네. 수사 기소 분리는 정말로 필요하다. 네. 다만 이제 우리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의 입장이 좀 속도 조절을 하자 이런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건 좀 존중하고 다만 저는 목표로는 당연히 기소를 목적으로 수사하는 걸 막아야 된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 뭐 100% 동의합니다. 그럼 왜 속도 조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청와대에서는? 그건 뭐 대통령의 의중이라 제가 추측하기 어렵네요. 아, 네. 네네. 아, 그것은 잘못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네. 대중인식이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뺏는다, 검수완박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언론개혁이나 검찰개혁이나 다 언론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검찰이 법률 전문가로서 기소 전문가로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자리 돌려놓자 하는 것이니까요. 제가 그 속도 조절 이런 게 나올까 봐 미리 제가 네. 법무부 장관 임기 초반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 준칙에 심혈을 기울였어요. 제가 여러 달 동안 직접 조문 하나하나를 손을 봤는데요. 속도 조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준칙에 따라서 지금 1월 1일부터 검경 간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아무런 잡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도 조절 걱정 안 하시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데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직접 권한이 없잖아요.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내가 국민께 약속했으니 도와주세요 하시냐 이 말씀이죠. 말씀드리고 있죠.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서명해 주세요라고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알겠다가 아니고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이 자리에서요? 네. 네, 네. 아, 검찰을 네, 예를 들면 기소 자체를 목표로 한 이제 불법 수사라든지 과잉 수사 또는 뭐 있는 죄도 덮어버리는 네, 그런 제도들은 정말로 문제가 있고요. 검찰개혁 통해서 기소 자체를 목표로 하는 행위는 절대 못하게 막아야 된다 하니까 혹시 저를 지지하신 의원님들께서 좀 속도를 좀 내고 힘을 좀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35초 마무리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끝까지 애매하시네요. 같은 검찰청 안에서 수사부 기소부 둔다 하는 것은 검찰 논리인데요. 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당장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네. 의원님들께 요청해 주시고요. 후보께서는 뭐 결선 없이 1차에서 50% 넘기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다니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 표를 다 휩쓸어 가버렸어요. 네, 그렇게 지지율에 연연해 하시면 대통령 된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못하고 지지율 관리만 하실 거 아닙니까? 아, 5천 한 개 나오셨어요? 네, 지적 제가 이제 겸허히 봤고요. 네, 제가 50% 넘긴다는 얘기 한 일이 없습니다. 네, 네, 뭐, 그 언론들이 쓰는 내용일 테고요. 저는 뭐 최선을 다할 뿐이지, 그 최종 결론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혼란을 막기 위해서 좀 확고한 지지를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네, 지지율에 연연해 할 것이 아니라 국민께 역사에 남을 정도로 이 180석 있을 때 또 이럴 때 제대로 함으로써 네. 국민 신뢰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